인도 공장 폭파하고 철수하는 게 답이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수일 동안 이어진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때문에 삼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 입장에선 모든 지역 근로자들에게 100% 만족을 주긴 어렵지만 아시아 지역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은 타 기업 공장의 근로자들보단 훨씬 나은 대우를 받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현지 근로자 수백 명은 지난주부터 근로시간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공장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약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이들은 현재 평균 임금이 인도 내 평균치의 2배인 35,000 루피에서 3년 내 71,000 루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급여 인상안은 최종 인상률이 무려 102.9%나 됩니다. 또한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파격적인 복리 후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나아가 노조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이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매일 공장 인근에 모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임금이 약 40만원으로 이는 인도의 평균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향후 3년 동안 임금의 50%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각 제품을 15초 안에 완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 역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삼성 측은 근로자들이 4시간 연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모든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단히 열받은 삼성전자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의무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임금 인상뿐 아니라 현지 근로자들은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단축하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이 합의될 경우 한국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무 시간이 됨은 물론 3년에 걸쳐 102.9% 급여 인상의 근무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 급여 인상 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요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요구였는데요. 한마디로 남겨진 직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이 제안은 직장의 세습 문화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뿐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반발이 아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을 계속 비울 수 없던 삼성 측은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장 근로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속한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5개 버스 노선에서 108개 노선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가족 행사 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죠. 또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겐 2,000 루피 한국 돈으로 32,000 원에 달하는 선물 역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노동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엔 사망자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외에도 새로운 휴게실과 화장실 증축, 의료실이나 다양한 음식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며 식사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과 오래된 사물함 교체, 휴가 증일 등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은 단연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익히 알려져 있듯 높은 급여와 훌륭한 직원 복지가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바에 의하면 삼성전기 인도 법인의 임금은 현지 기업보다 무려 두 배나 높은 데다 복리 후생 또한 다양했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기숙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기숙사 내에 있는 편의점에선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죠. 그리고 휴식시간대 짬을 내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PC방이나 노래방,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또 공장 안에는 복지동이라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엔 탁구장과 사내 병원, 편의점 등의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군의 식단으로 유명한 삼성답게 이곳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공하며 끼니마다 6개의 메뉴가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위한 전통 메뉴 5가지와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인과 인도 직원 모두가 만족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기분 좋게 과일 주스와 디저트를 즐기며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복지와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임신한 여성 직원의 편의를 위해 마미룸을 만들고 이곳에서 간단히 휴식과 다과로 체력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인도 노동신문의 보도에서 실제 현지 인도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삼성전자의 배려 덕분에 임신 이후로도 업무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일주일에 두 번 특별식을 제공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출산 두 달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월급의 70%가 지급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복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근로자는 삼성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인들의 행태에 따라 외신 언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매체는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 다르지만 숙련공의 경우 월 7천에서만 5천 루피로 평균은 12,000 루피가 안 된다. 삼성이 월 25,000 루피를 주면 평균보다 두 배를 지불하고 있다.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다며 삼성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인도를 망친 것이 노조, 민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인도의 불법 파업에 신음하던 삼성전자 측은 결국 인도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상도 못한 삼성 측의 태도에 인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인도 정부는 불법 파업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인도 대통령은 결의안 발표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불법 시위를 하는 현지인들에게는 한 번만 더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모조리 구금시키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근로자들에게 뜯길 만큼 뜯겨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불법 파업이 앞으로 인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집니다. 또다시 베트남인들에 의해 한국 기업들이 곤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기업 두 곳에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이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한국 기업들 측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인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일반적인 파업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인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베트남인들의 주장은 그 타당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의문이 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과 신입이 받는 수당이 같은데 이는 불공평하다. 현재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한 여성 직원은 베트남 현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토로했는데요. 이 여성이 말만 들어서는 상당히 부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듯 싶지만 놀랍게도 이 여성은 베트남 최저임금의 두 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빈 지역의 최저임금은 월 340만 동 수준인데요. 이 여성은 그동안 기본급 390만 동에 더해 각종 수당들이 합쳐져 한 달에 약 600만 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주변의 베트남인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임금 인상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내던진 것이죠. 더더욱 이 여성의 주장이 황당한 것은 이 기업에서 이미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인들의 파업 이사에서는 파업이 시작되자 오래 근속할수록 추가 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베트남 여성의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위한 베트남인들의 파업은 그칠 줄을 몰랐고 결국 한국 기업은 본사와 긴급히 대책회의에 나서게 됐죠.
이런 가운데 베트남 언론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민 편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추운 빗속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사인 콩 루안에서는 헤드라인에서부터 베트남인들에게 약자 프레임을 씌워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빗속에 우산을 들고 있는 베트남인들의 모습까지 담으며 베트남인의 감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이 기사에서 한국 기업은 세상에 둘도 없을 악덕 기업으로 묘사됐습니다. 직원이 7, 8년을 일해도 급여는 신입사원 수준에 불과하다. 베트남인들은 지극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사원들이 병에 걸려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기사에는 언론사가 감춘 진실 대신 한국 기업에 대한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지는 과장과 모험만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런 태도는 베트남의 유력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언론사에서 1,000명의 노동자가 한국 기업에서 더 나은 급여와 혜택을 위해 파업한다는 헤드라인을 내건 기사에는 한국 기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한다는 식의 인터뷰가 다수 실려 있었습니다. 휴가도 안 주고 대신 18만 동만 지급한다. 20분 정도 일찍 퇴근하니 급여의 일부를 깎았다. 초과 근무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연차 대신 수당을 받는 것,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 급여가 줄어드는 것, 일이 많으면 초과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것. 사실 어엿한 직장인이라면 어느 정도 당연한 일들이지만 베트남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로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을 하소연에도 베트남인들은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역시 바캉스의 나라답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인들을 착취하고 있다. 쫓아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파업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뉴스들을 접한 베트남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한껏 날카로운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앞선 베트남인들의 소식을 듣곤 마치 그들을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국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투자자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죠. 이 글의 작성자는 2017년 기준 한국이 베트남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쏟아부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의 행보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한국은 과거에서부터 베트남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트남 전체 GDP의 3분의 1가량을 이끌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억지에도 또 말도 안 되는 중상 모략에도 정말이지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죠. 작년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전역이 패닉에 빠졌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트남의 장관은 자국의 사태가 악화되자 곧장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을 찾아 다급한 베트남 실정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에 내걸며 도움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삼성과 LG, SK 등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은 베트남에 흔쾌히 지원금을 건넸죠. 당시 삼성은 베트남 방린성에 4억 8천만 원, 박장성에 2억 9천만 원의 방역 물품을 기증한 데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무려 20억 원을 기부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부액은 삼성전자가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건넨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였죠. 이렇게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베트남에서는 직접 판민진 총리를 삼성전자에 보내 어떤 악조건에도 삼성전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 베트남은 결코 삼성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전부 쇼맨십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베트남 언론사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기 때문이죠. 베트남 노동자들은 전염병 동안 삼성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공장 안에 갇혀있다. 베트남의 유력 매체 중 하나인 레스트 오브 월드에서는 작년 11월 삼성전자 측이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립, 피로로 인해 정신을 마비시키는 상태에 놓여있다. 식사를 마치는 즉시 일을 하러 갈 만큼 각박한 상황이다. 베트남인들은 그저 공장에 갇혀 전화로만 바깥과 소통할 수 있다. 그 내막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며 삼성 측에서 이전보다 엄격한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했지만 베트남 측의 시선은 조금도 삼성을 달갑게 여기고 있지 않았죠. 자국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업, 자국의 위기를 위해 수십억 원을 쾌척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트남에서는 남몰래 삼성 죽이기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사실 예전부터 몇 번이고 반복돼 왔던 것이죠.
베트남인들은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다급히 한국 기업을 찾아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는 그대로 뒤통수 치는 일을 습관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는 베트남 소재 협력사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 부품 생산 라인을 한국으로 옮겨왔다고 밝혔습니다. 끝없는 이중성으로 한국 기업 배반하기를 일삼는 베트남을 이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인데요. 이런 소식에 베트남인들은 들어올 땐 언제고 베트남을 떠나느냐, 어떻게 삼성이 그럴 수 있느냐 라며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죠. 한국 기업의 최대 27.8%가 국내로 공장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베트남 현지의 유력 매체인 베트남 플러스에서는 서울에 특파된 기자를 통해 자국 경제에 크나큰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수년 전에서부터 베트남의 총 수출액은 한국 기업이 무려 3분의 1이 넘는 비율을 차지해왔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에 대단한 기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베트남인들의 횡복 끝에 삼성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칼을 빼들기 시작하자 베트남인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배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을 붙잡아라. 실제로 앞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 철수 보도를 전한 베트남의 인터넷 기사에는 이렇게 무수한 베트남인들의 광분에 가까운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고 만 상황. 베트남인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지고 만 것이죠. 외신을 통해 전해져 왔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베트남인들은 한국의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전해져온 호의를 이용해 치졸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일례로 올해가 시작되던 때에는 설 보너스를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공장에 근무하는 무수한 베트남인들이 대대적인 파업을 실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한국 공장 근로 베트남인들의 파업 행렬은 사실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한 가지 결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연초, 설 연휴에 현지어로 떼시라 부르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금 상황이 악화된 현지 기업들은 2022년 설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이에 베트남의 유력 언론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설 보너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기업을 위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었죠. 실제로 호치민시의 노동보훈사회부가 조사한 결과 17만 5천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0개 이상의 베트남 기업이 설 보너스의 지급이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고 이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자국기업 보호 정책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국기업의 횡포를 부릴 수 없었던 베트남인들의 불만은 경악스럽게도 고스란히 한국기업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른바 선진국에서와 돈이 많은 기업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연일 파업 행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다른 베트남인들보다 이미 수십 퍼센트를 호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광경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만행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 베트남 노동사회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시 상반기에 파업을 했던 근로자의 81.1%가 외국 기업 소속이었다고 하며 이러한 외국 기업 중 가장 많은 파업을 당했던 기업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19년 전후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이상을 차지했던 시점,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베트남의 실질적인 살림을 막고 있었던 한국 기업을 베트남인들은 마치 봉처럼 여겼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러웠던 베트남인들의 횡포는 그 속내를 살펴볼수록 점익 가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트남인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빼돌리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까지 나타났기 때문이죠.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대응 세미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세미나는 말 그대로 2018년에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기업들의 고유한 정보들을 요구하겠다는 요로 추진된 이 사이버 보안법은 자칫 잘못하면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 기술력이 유출될 위험 역시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법을 고민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법안은 곧장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국내 안보에 대한 작은 일부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명을 시도했지만 이후 베트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례로 베트남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베트남 측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삭제한 정보의 수는 무려 수천 개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공권력이 개인의 SNS에 작용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드물고 또 공권력이 개입하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중시하는 외국의 SNS 측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기에 실로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이버 보안법은 현재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법이 처음 발의되던 당시 자국의 기술력 유출을 염려하며 베트남에 이의를 제기했던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표했던 걱정은 그렇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베트남이 처음 법안을 실시했던 2018년에는 공교롭게도 베트남 현지 기업인 빈이 갑작스레 스마트폰, 자동차, 리조트, 부동산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베트남 최대의 민간 기업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2018년 빈그룹의 순매출은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 대비 36%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빈그룹의 애국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해외에서는 이를 두고 사이버 보안법의 영향력 덕분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실정은 베트남 정부만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해외 기업들은 차례로 베트남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베트남의 시급한 사회 문제로 등극했습니다. 베트남 내의 해외 투자가 감소하며 베트남인들의 위기감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베트남인들은 자국 수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이 남아있기에 똥배짱을 부릴 수 있었지만 이제 한국마저 베트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자 베트남 물량을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옮긴 삼성을 시작으로 LG, 현대차까지 연이어 본격적인 움직임을 드러낸 것이죠. LG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업을 철수하는 시점에 베트남 공장에 대한 처분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LG 공장이 위치해 있던 베트남의 하이퐁시에서는 이를 만류하고자 다급히 LG와 베트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또 베트남의 국민차로 여겨지고 있는 현대차 측에서는 베트남 현지 공장의 가동을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것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며 새로운 생산 공정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손절 의사를 조금씩 드러내는 가운데 베트남의 최대 기업인 빈그룹은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휴대폰 사업 시작 3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고 현대차를 끌어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빈그룹은 작년 휘발유차 판매 부진으로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볼 정도였죠. 자국 최대의 수출 견인 국가인 한국이 자신들을 외면하기 시작한 시점, 공교롭게도 자국의 최고 기업까지 휘청이며 베트남 경제에는 적신호가 드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특파원까지 보내며 한국 기업의 동향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밝혀진 한국 기업들의 본국 송환 문제에 베트남인들이 절규를 표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래도록 은혜를 모르고 오만방자했던 베트남인들이기에 그들이 지금에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